8월 17일 임시 공휴일인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사입니다. 올해는 공휴일이 적기도 하고 주말과 겹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도 쉬는 회사도 있고 쉬지 못하는 회사도 있고 쉬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 휴가, 공휴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며 쉬는 날을 휴일, 휴가, 휴무일, 비번, 오프 등 다양한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휴일과 휴가로 구분됩니다. 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가 면제된 날이며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휴가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은 법으로 쉬도록 정한 법정 휴일이 있으며 노사 간에 정한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휴일은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 1회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쉬기로 정한 날로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뭘까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기관인 관공서가 휴일로 정한 날이며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공휴일은 사기업에서 꼭 쉬어야 되는 휴일이 아니었으며 사규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휴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되었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며 5인 이상 30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까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이미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내규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공휴일을 법정 휴일로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 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꼭 공휴일에 직원을 쉬게 해야 합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 관련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휴일로 정한 사업장이 있으면 취업규칙에 따라서 쉬게 해야 하며 별도 내규가 없을 때에는 공휴일에 직원을 꼭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회사의 경우에만 공휴일 근로시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며 그 외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사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0%의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통상 시급 만원인 경우 15,000원을 기준으로 휴일날 근로한 시간만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회사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300인 미만 회사 중에서도 취업규칙의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 회사 중 공휴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곳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공휴일에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에 근무하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사전에 휴일 대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며 대체하는 날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회사가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풀타임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알바, 일용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단 용역, 도급, 파견 근로자처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올해 강복절처럼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임금을 더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 한다면 근로자가 쉬는 날은 이전과 동일한데도 회사의 비용만 가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는 개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겹칠 때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8월 17일 공휴일을 쉬어야 되는지 일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